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반등의 움직임이었다면 내일은 또 조금만 안 좋은 소식에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이란의 행동으로, 이란의 발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뭐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동 발언이야 뭐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란 쪽에서는 이게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터키 쪽에 네. 전군 동원령 내려가지고 시리아 쪽으로 진군하고 있잖아요. 터키도?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동 쪽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이슈가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섣불리 시장을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 쪽의 발표들, 그리고 그 이후에 행동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금 현재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전쟁 선포다. 선전포고를 우리는 당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부의 관계자에 대한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암살이기 때문에 이걸 선전포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 대사가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그렇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지금 현재 장례식 구간이니까 이게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미군 기지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 정도면 뭐 물론 이제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만 만약에 9.11 테러 이후처럼 뭐 테러 보통 민간인들을 위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아, 한 그런 테러들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란에서도 바라지 않는 거라거든요. 그거는 얼마 근데 이제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IS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쪽을 움직였었거든요. 공통의 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근데 IS가 그 사우디 그 순위파였거든요. 그 차이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그때 IS와 관련돼가지고 사우디가 조금은 뺐던 이유가 같은 순위파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그 영향도 좀 있죠.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그날그날 움직이고 어제도 보면 일부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일부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좀 보였던 흐름이었다라면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그날에 따른 그날그날. 등락에 그래서 예, 우리도 지켜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오늘 정도야 어제 그제 이제 빠진 것만큼의 반등을 일부 좀 되돌리긴 했었죠. 그러니까 한1% 정도, 2.5% 빠지고 1% 정도 올라간 거니까 반전 정도 올라갔다고 치고, 그다음부터 내일부터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서 관련된 종목들이 튀면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뭐 그대로 멈춰있는 보합권의 등락, 보합권인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이란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날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란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모멘텀, 오늘처럼 뭐 중국에 뭐 누가 온대더라,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그날그날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뭐 이란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지금 뭐 헤즈볼라나 이런 쪽에 시아파 쪽의 단체들이 무장단체들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 반등을 주겠죠. 개별 종목에 의해서.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죠. 괜찮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건 멈춰 있는데 개별 이슈에 의해서 만약에 주세가 조정을 받으면 또 그건 또뭐 조정받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섣불리 뭐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그날그날 이제 종목별 장세에 펼치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상황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원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영 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